안녕하세요. 아, 네, 설비업체입니다. 네? 설비업체예요. 네. 변기가 역류한다고. 예, 예. 어디? 변기가 역류를 해요? 변기가 아니고? 예. 어제 뭐 정화도 얘기하길래. 예, 어디요? 뭐? 화장실에 이 바닥에. 예,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 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쓰면은 역류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하에도 뭐 있나요?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죠? 네, 지하에도 저기 있고 펌프에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데 여기 어디서 거기? 그렇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야죠. 네, 알겠어요. 네. 어떻게 그냥 또 네?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그치. 여기가 오소밭인가? 열어봐야 돼. 아. 이게 정화조인데. 네네. 이 오수가 여기 뭐 어디로 갔는지. 아, 네. 제가 할 때 알아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꽉 막혔다는 거는 여기로 물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이 건물에서 나가는 쪽이 막힌 거죠. 뭐야, 기름이 흘러오네. 여기는 물이 안 내려와요. 변기 물 내려가요? 네, 지금 내려봤어요. 지금 어디로? 그럼 또 그쪽으로 내려가요? 네. 아, 제가 확인할게요. 네, 맞아요. 이게 하수 맞아요, 이게. 네? 이게 하수가 맞다고요, 이거. 예, 네, 지금 나오잖아요. 정화조 똥은 나오고. 네. 이거.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 나 정화도 이거 이 사람 청소할 때 네. 내가 이걸 하긴 이 물이 지금 벌써 며칠째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오잖아요. 말랐잖아요. 예. 네. 여기가 저장했어요. 맞다고 그때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네. 사장님하고 이제 협정을 좀 말해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물이 하나도 없네. 원래 바뀌었어요, 원래. 근데 바뀌었어요, 원래. 원래요? 원래. 그러니까 물이 차면은 내려가다가 거의 안 쓰니까 저희는. 아. 걸렸네. 아, 씨. 네? 걸렸어. 아, 나 혼자 오네. 그래서 혼자 오네. 씨. 아우. 뭐야 이거? 네? 빨간 벽돌이 어디에 이거? 빨간데 빨간 벽돌 저 지투장에 또 하나 있는데? 뭐였네? 어, 여보세요? 어? 이거 어마한데 이 안에 내놓은 그릇 거리가 얼마나 돼요? 잠깐만 꽤 돼요, 꽤 돼요. 한참 들어갔잖아요 이거. 그거 막은 거예요. 예?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일단 우리 저기 일단 잠깐만요. 여러분 저걸 못 찾으면 관로 탐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저기서 일단 뚫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물이 있다고 하면은 다행인데. 그러니까. 아, 이걸 매를 떠나. 오늘 그냥 저러. 여기 물 떨어지는지 확인해 봐. 근데 왜 저거 맨물을 만들어 놨고 그걸 왜 보내줄까? 원래 그게 아니라 원래 여기뿐만 아니고 옛날 건물들은 숨겨진 맨물들이 엄청 많아요.
다 덮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저거 혹시 저게 매너 그 준다 덮어버려요 그냥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거 그 그럴 리가 있느냐고. 아 여하튼 이거 쉽게 할 수 있다니까 다행히. 예, 저쪽에서 넣으면 오히려 더 저는 간이 길어가지고 왜냐면 그 포인트를 알고선 뚫어야지 막 뚫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겠죠. 네. 왜 물이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 저기 얘기할 수 있나? 예. 너가 아래 층 사람들하고는 커피 가는 거. 아, 예, 진짜 알았어.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영리했다는 거는 영리했다는 건 이제 공간이 나가는 데 맡은 거예요. 일단은 저기 예 근데 정신하네. 우리 가게 빨아보고 엄청 나와요. 거기가 뚜껑이가 정신하네. 생기다 빠지고 이거 틀려요. 아래 스프링이 이거는 스프링 미제 미제. 미제 그냥 열받잖아. 아유 큰 짓이 아주 그냥 네. 그래가지고 불 끄고 다니라고 그렇게 다니라고 지각을 해도 하고 있는데 중계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껍데기에서 지금 피트리 아니 피트리나 봐요. 네? 가운데 밑에 지하 혹시 지하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피트리 있나 본데? 트레이 걸려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힙합이면 와 저기 그 뚫으라고 컵이 떨어졌지 떨어져서 기계로 가고
어이씨. 아, 창문 다 뜯어야 돼. 정리하니까 내려오는 거. 아, 진짜 그래. 연구가 틀려, 씨. 어, 피테레빈 같아서 스프링이 안 들어가가지고, 스프링이 안 돼,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왔더니, 이제 이 지수정으로 땡겨서, 올라가는 게 이제 거기 연결된 게 한순간인 것 같아서, 저기 한순간 지르겠더니 손도 졌어요. 네, 손도 졌는데, 그래도, 여기 천장을 뜯었죠? 뜯어서 보니, 여기에 피트를 비는 거죠. 예, 여기 뜯어서, 여기 사이에 막힌 것 같아요. 한번 더 두들겨 보면, 소리를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와, 기름 봐.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소환합니다 이제. 사장님, 네. 여기 지하에서 지금 관통해가지고 지금 스프링 넣는데 지금 얼마나 진짜 빡막했는지. 이거 이거는 안 되고 고압차 불러야 돼요. 고압차? 고압차를 해야 돼. 고압수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50만 원 나와요, 사장님.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데까지 다 했어요 지금.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아 얼마나 빡막했는지 뚫리지도 않아요. 그쵸, 지하에 공간이 있잖아요, 지하 천장에. 응. 거기서 뚫어가지고, 피트랙이랑 스프링도 위에서 안 들어가요. 밑에 구조, 밑에 천장에서 보면 아래층 이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나가는 건. 일단 사장님. 네. 대리수는 고압차 안 보는 거 같고 한 대까지. 아, 지금 사장님 한 시간 동안 지금 뺑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럼 뭐. 지금 저 크다니 매달려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 제가 다 찍어놨어요, 진짜. 나중에 보시면은 아무 잘 못해요, 진짜. 와, 저 지금 사다리 매달려서 제가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 뚜껑 물리고 있었어, 지금. 천장이. 진짜 왜 이렇게 높아? 아. 우리 2층에 사다리 좀 큰 거 있나? 아, 저도 있어요, 사장님. 저 사다리 없어요, 사장님. 지금 사다리 올라 크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 안 돼, 사장님, 이거. 하, 제가 웬만큼 빠지면은, 하는데, 이미 지금 배관을 끌 때부터 기름이 꺾여 있어요, 완전히. 딱딱하게. 옛날부터 이거 막히는 한참 됐다구만요. 그거는 스프링은요, 일부분 거기 구멍만 나는 거 고압수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1년이 가도 2년이 가는 거예요. 아,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이거. 아,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제. 아무튼, 기왕 오셨으니까 하는. 사무실이세요? 네. 제가 고압수축 넣을 수 있게 작업을 다 해놨어요. 천장에서 다 깔아가지고 타고 해놓고요. 지금 스프링으로 넣었는데 네. 기름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안전 고체. 버릴수 넣어줄게요. 알았어요. 네. 전기 네. 내시경을 넣었는데 아. 우리 전자 하나에 차있어. 구배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막힌 이유가 있어. 구배가 안 좋아. 구배가 안 좋아요. 이거 애초부터 문제가 있던 집이고. 자, 여기 이제 직수정이 떠 있는데, 그거를 막아놓은 데가, 그냥 이게 냄새 난다고 덮어버리는 거지. 냄새 난다고. 자, 이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 네, 직수정 자리. 일단 집수장 자리. 이게 뽑아 올린 거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아. 루뜬 사장님이 지원 오실 거예요. 기다린 중입니다. 아, 스프링이 할 일이 있고. 고압 세척이 할 일이 있습니다. 또 고압 세척이 또 안 되는 게 또 스프링 되는 게 있어요. 서로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를 해요. 아마 지금 어제도 얘기를 나눴는데 저 지금 저 차에다 고압 세척을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장비를 노출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광고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 차에다가 이제 각관으로 이제 구조를 짜가지고 저기다가 한번 위에다 릴을 올리고 밑에다 엔진 놓고 한번 세팅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대표님. 여기 왔습니다, 으뜸 설비. 요즘엔 맨 이런 거 하는 거네. 아, 스프링 하다 말아. 출발을 못 할 것 같아. 여기 끝이야. 뭐, 물을 타도 되는데. 가운데 열고 나오는 거야? 아니요. 중간에 지수장 또 있는데 공구 쳐놨어. 내지는 넣거든. 아, 물이 안 나와, 얘. 없어. 말른 지가 한참 됐잖아요. 진짜 어린 것 같은데. 네, 그, 누가 했더니, 지수장이 또 있어. 네, 지하로 내가 쓰는 거지. 네. 가보자. 일단은 역류되는 게 1층, 여기. 1층에 먼저 역류, 1층에 먼저 역류해야 여기. 그리고 이제 뭘 받아야 될까요? 네. 여기를, 여기서 넣었던 스프링 넣었더니 바로 밑에 피트랩 있는 것 같더라고. 안 들어가더라고. 억지 넣었다가 스프링이 다 망가졌어. 어딘가요? 스프링이 꽂혔어. 아. 숯불이 잘 쌓았어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아. 그래서 지하 내려와 보니까 네. 여기 100원 있더라고. 여기 이제 처음에 여기 여기는 봤지. 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어, 다 있어. 지수장 올리는 건 다 있어가지고 네. 여기 땄지. 네. 땄더니 올라가서 보시면 두들기 두들겨 봤지. 그랬더니 가운데 게 털이가 꽉 찬 털이에요. 근데 거, 예, 네, 거기는 조금 여, 소리가 울리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금 타고 해서, 여기, 예. 네. 이게 타고 해서. 타고 했어요. 위에 떨었어요. 위에 뚫려있어, 지금. 예, 어... 네, 구멍 넣어놨어요. 구멍 해놨어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막힌 거였어요. 살짝 이쪽이. 그쪽이? 예, 네,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뚫어놓고 하는, 물 나가는 거 또 막힌 거예요. 왜냐면 구벽 안 좋아. 변기 내신 넣어보니까, 네. 여기 잔잔하게 반쯤 차있어, 지금. 예, 네, 변기 내신 넣었거든요. 반쯤 차있어요. 근데 가운데쯤이 소리가 묵직해요. 두들겨 봤거든요? 가운데가. 가운데 부분이. 저 피트랩이 아까 거기. 육가. 일산관인데? 예? 일산관이요. 예, 저 올라가고, 예, 바로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위에가 이제 약간 저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연결되어 있어. 그 아까 거기, 거기 자리. 잘했습니다. 예. 여기서 10분 걸렸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도 됐어요? 올라가서 땡 쳤어요. 영상이 다 있어요. 피트랩 저거는 따봤어요, 형님? 안 따봤어요. 왜냐면 이쪽 쓰면 용량하니까 네. 여기서 용량하니까 여기서 막힌 것 같아가지고 네. 따보진 않았어요. 피트랩 막혔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쓰면 나온대. 1층으로 오는 거야. 1층을 영리하는 거야. 1층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위에 게 1층으로 넘어온다고.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피트랩 안 땄지. 아하. 응. 위에서 쓰면 막, 아니, 아니. 그래, 먼저 와야 돼. 너 막혔어. 어, 됐어. 됐다. 이러면 됐네. 어, 됐네. 아, 오케이. 아까 거기 올라간 데가 여기에요. 여기에 또 관이 있어, 지수정이. 야, 지수장에서 막히는 거 아니래? 아니야, 아니야. 아예 물이 안 나와, 없어. 돼 있어. 어. 여기가 옛날부터 그쪽 안 좋았, 물이 안 나왔대, 잘 안 빠졌대요, 옛날부터. 내신을 넣으니까. 여기 차에. 아, 여기 작업하러 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저 뚫으려면, 잠깐만, 제가 빼둘게. 저 뒤쪽에 세울 데 많아요. 아, 네네, 알겠어요. 예. 자, 이제 이 물이 빠져야겠죠, 이제. 오, 이 시작한 건 뭐야, 이거?
들었는데 물이 조금 어? 이건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그죠. 천장 뜯어버렸어. 별말도 안 했어. 저기 가르치 그러면 하나 잘랐어.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한 칸 잘랐어 가르치. 네, 사람 못 들어가게 보여드린 거죠? 네. 거기, 거기 손으로 이렇게 접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듬어 볼게요. 있죠? 네. 저기 올라가서 폭풍 들렸어.
올라와. 예, 올라와요. 물 빠져! 물 빠져! 1층에 물 빠지고 있어. 네, 드디어. 드디어 지수정에 물이 찼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와! 지수정에 드디어 물 찼어. 물 찼어, 물 찼어. 내 지수정에 물 찼어. 4시간 찍으니까 지수정이 꽉 찼어. 이제 물 나오네. 지수정에 물 차야 이제. 4시간 찍으니까. 물 하나도 없던데. 물 하나도, 어이구, 아이고. 물 하나도 없었거든. 지금 물 찼어. 렌즈가 안 보일 정도로. 와. 고생하셨네. 아. 예, 이거 봐, 이제 물 있잖아. 물 얼렸어. 하나도 없었는데. 2층에 물 내려볼까? 2층에서? 물 틀어볼까? 물 다 빠졌지? 네, 다 빠졌어. 예, 2층에 물 틀어봐야겠다. 뭐야, 그래. 아, 형이 다 하셨다. 아, 꼬르르. 성수를 내. 아, 고생하셨네요. 아, 의태 사장님, 오늘. 예. 네. 아, 그거는 뭐, 진짜. 아. 야, 지수정이 그동안 완전 말라갖고 건조해갖고, 물이. 뜯었었어. 지금 배관에 물 있네, 이제. 이쪽이 막힌 거지, 이쪽으로. 예. 네. 그죠? 아. 야, 나 막 그래, 기름이 되게 많아.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열로 하는 거 같은 거야. 예. 네. 그 기름 때문에? 예. 네, 아, 진짜 물이 막 이런 거 하는데. 아. 나 진짜 아프고 열 타고. 예.
와야 되는데 옆구배로 돼 있어갖고 물이 고여 있어. 어차피 제가 영상 다 올려드릴게요. 내시경 다 찍어놨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시고. 예.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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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냄새 나니까 이게 정화조가 생기면 냄새 나니까 다 덮어버렸지. 냄새가 나니까. 네. 여기 해야 돼.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또 막혀. 네. 네. 이거는 이제 한번 그냥 뽑아봐야 돼. 이거 땅 다 파야, 다 파야 돼. 이거. 네. 옆구배, 옆구배. 왜 깊어? 깊죠? 땅 속에 있는데.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 그리고 절대 이렇게 거기 계좌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네. 아니, 여기 네. 네네, 그렇게 해요. 네네, 네.